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온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자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인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개인적인 삶의 위기를 만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민족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위기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남유다가 간 멸망의 길을 우리가 지금 그 수순을 밟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자, 30%. 자, 우리가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런 멸망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 남유다의 실정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해보고 또 능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멸망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BC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가운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거주한 지 5년째 접어들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2차 포로가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은 남유다의 멸망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멸망이 오기 전에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원인을 안다면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바벨론 땅에서 남유다가 멸망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이런 선포가 뭔 의미가 있을까?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남유다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민족의 존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포로민으로 끌려가 유배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곳에서라도 고국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남유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인 것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에 이민을 가 있는 분들이 더 잘 압니다. 대한민국의 실정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민 간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깨어 있는 사람들은 고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불타는 사람은 달려와서 함께 마음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땅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유다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그들만이라도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멸망을 선포하고 있지만 백성들이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민이 된 지 약 12년째 될 때에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남유다에서 1년 전에 멸망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까지 도망오는 그 기간 사이에 1년이 흐른 그 뒤에 남유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전으로 몇 장만 나갑시다. 자, 에스겔 33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 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남유다가 이미 멸망을 했어요. 자, 똑똑한 사람, 왕족, 귀족, 기술자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고 연약한 사람들만 남유다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한 말이 있어요.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우리 땅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자기네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땅이겠지, 네? 이게 우리 민족이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의 제사의식에 참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도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멸망을 피하게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렇게 안일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안일한 마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설마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남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설마하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 땅은 우리의 땅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이들의 지식. 여러분, 고정관념을 갈아엎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네? 우리의 잘못된 지식을 갈아엎는 아픔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신뢰하며 따라가던 길이 잘못된 길인 걸 알고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던 길이 얼마나 잘못된 길인지 알고 이것을 유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들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땅의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여러분 자신들은 안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황무지가 되게 하시면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이 공포의 땅이 되게 한다면 공포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에 빠져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한 상태에 있어요. 교만한 상태에 있는 그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겠다.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지 깨달아지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의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다 황폐해진 후에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선지자를 통해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안다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것인데 사람이 어떤 때는 금수만 또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까? 원인이 에스겔서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가 누굽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밑줄 좀 그으세요. 거기에다가 남유다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목자들에게 두고 있어요. 목자들에게. 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합니까? 목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삼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왜 이렇게 황폐함을 경험해야 합니까? 목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의 무엇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지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는 굶기고 살찐 양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목자들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현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왜 대한민국에 이런 위기가 왔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위기가 온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사상과 제도가 들어오면서 대한민국에 온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양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서 있으려면 사회주의가 무너져야 합니다. 사회주의가 서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제도화 된다는 것은 결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안에 있는 모든 신앙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제도가 들어와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법을 통해서 제도화되고 있지요.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물꼬는 열렸습니다. 성평등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이미 통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동성애 합법화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제도화되는 것 식은 죽 먹기입니다. 왜냐하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지자체에서 이미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 안에는 사회주의 제도가 밑바탕으로 대부분 거의 다 기초가 다 깔려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빛과 어둠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자유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는 빛과 어둠의 싸움과도 같은 거예요. 애초에 에덴 동산에서 어둠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것이 출발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어둠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나라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양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나라가 이런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목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느 시대나 이게 굉장히 좌절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과연 내 배만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양들이 찢기고 상처 나고 있는데 목자인 자신의 배만 불릴 수 있는가?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에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목자가 타락하니까 양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목자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양들이 죽게 된 것이다. 이게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시대를 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날 때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관심 없어요. 양들이 병들어 있어도 그냥 그들은 그들인 거예요. 지금 목자들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파 있든지 곤고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 배가 부른데 다른 사람 배고픈 것이 느껴지겠어요? 내가 지금 기름져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곤고함과 아픔이 감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 원인을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목양하는 자로서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이 비록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나는 선포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 위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데 성도들 떠나가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의 종이 침묵하고 있다면 남유다의 멸망의 궁극적 원인이 된 목자들과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왔는데 목회자들이 침묵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성도들을 깨워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왜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성도들을 깨우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목자가 잠자고 있거든 여러분들이 깨어나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깨어나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목자가 없으니 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 한 사람이 깨어나지 않으면 수만 명이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것입니다. 목자의 위치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우리의 입맛에 달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밥이 된 것은 제대로 된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가정으로 비유해 볼까요? 엄마가 자기는 배불리 영양가 있는 음식 몸에 좋은 거 다 골라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자녀들의 건강관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엄마가 맞습니까? 엄마가 아니죠. 엄마가 아닌 거예요. 자기 배만 불린다면. 그런데 목자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는 거죠. 그 양들이 죽든지 살든지 별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도들이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않으니까 속이기 딱 좋은 상태로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니까 그냥 눈 여러분이 뜬 상태로도 그냥 속고 따라가니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이들을 똑똑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소경인 나를 따라올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있는 거죠. 결국 남유다는 그렇게 멸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가 각계 전투하고 있잖아요. 남유다에서 바벨론에서 선포하고 있는데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목자들이 그렇게 바보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들을 바보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어느 순간인가 양들이 깨어나서 목자를 버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다면 목자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들이 대가를 치르고라도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존하고 있던 자리마저도 놓칠 수 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 빼앗겠다, 빈손이 되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자기도 곤고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성도들이 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목사를 분리시켜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될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목자와 양을 하나님께서 떼어놓고 분리해 놓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37장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 도착해서 보니 그 골짜기에는 사람의 뼈가 가득하게 쌓여 있는데 이 뼈가 매우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육탈되죠. 가장 먼저는 겉피부가 썩기 시작하죠. 근육이 내려앉죠. 그러면 이게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가장 질긴 힘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면 이 힘줄도 다 녹아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힘줄도 없이 너덜너덜 뼈 조각만 흩어져 있다면 이미 이렇게 된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 이걸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 보여지는 이 환상으로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입니다. 그나마 포로로 끌려와 있는 동안 남유다가 남아있다면 돌아갈 수 있는 고국이라도 있는데 남유다마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있으나 남유다로 가나 사는 건 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들에게 무슨 영적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뼛조각만 너덜너덜 흩어져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내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히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짝 말라있고 전혀 힘줄마저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에는 가망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상태가 절망적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으로 본다면 좌절과 절망입니다. 바짝 마른 뼈, 힘줄 하나 남아있지 않은 이런 상태의 뼈가 어떻게 원상복구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나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감사한 것은 아직 멸망이 오진 않았습니다. 멸망 직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인천 광민교회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또한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이미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멸망에 대해서 남유다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 않고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뼈가 아주 말랐더라, 이거는 아주 멸망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 이런 뜻이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궁여지책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비록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 없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결국은 요인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어. 남유다 백성들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결국 남유다 백성들 안에서 요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씨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특별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아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요인이 나로 인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와 양을 분리시키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 목자들에게서 양을 구출해낸 후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힘줄까지도 다 녹아 없어져 버린 소망이 없는 그 상태의 뼈들을 향해서 네가 대언해서 선포하고 외치면 내가 생기를 부어줘서 살리겠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덜너덜하게 흩어져 있는 뼈들은 움직일지어다. 네. 라고 선포하니까 뼈들이 막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힘줄을 향해, 근육을 향해, 가죽을 향해 명령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힘줄이 생길지어다. 네. 뼈들이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맞춰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그곳에 힘줄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대언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이 오를지어다. 네. 라고 선포하자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다시 또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죽이 덮일지어다. 네. 라고 선포하니 가죽이 덮여집니다. 네.
이 많은 뼈들이 각기 맞춰 들어가더니 큰 군대를 이루어서 각자 각자 하나의 완성된 사람으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을 향해 태어나라.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태어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사망을 당해 있는 영혼들을 살게 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살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대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에스겔 선지자가 순종하고 막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다흩어져 있던 뼈들이 각자 제자리로 맞춰 들어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입혀진 그곳에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타락하니 하나님께서 양들을 목자에게서 빼앗아 놓고 그들을 향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 안에 생기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 선포합니다. 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에게 불어 살게 할 지어다. 네. 할렐루야. 네. 대한민국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짝 마른 뼈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요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에스겔 선지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네. 위정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국민들이 발목을 잡아줘야 맞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닙니다. 네. 반드시 선하게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뜻이죠.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살아있다는 증거로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인천광민교회와 또 깨어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했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히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의 군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들이 귀환해서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환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때에 이방인의 왕을 사로잡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그 다음 2차, 3차로 귀환시켜서 남유다가 아직은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를 부를 수 있는 영적 회복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일을 허용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고 있고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세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 회복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취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누구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 바쳐 헌신하십시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재판이 있습니다.